요리 하나 보여드리려고 나왔거든요. 진짜 맛있었어요. 너무 재밌고요.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들어와 봐요. 우와, 뭐예요? 다 들어와요, 다. 이거 뭐예요? 제가 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. 팀장님 쏘는 거예요? 아, 당연히 쏘죠. 팀장님 만드는 거 아니죠?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? 기대해도 좋아. 원래는 제가 일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일식이 아닌 정말 한식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저도 자격증 도전해볼까 생각 중인데요.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이쁘신 분 나와주세요. 고기! 아, 저 이거 좋은 거 같아요. 부가찜! 뭐요? 부가찜! 네, 그럼 바로 부가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건데요. 형님, 앞에 뒤에 잘 안 보이는데 앞에서 봐도 돼요? 나도! 저도 봐도 돼요! 나도 생각하여! 부가찜도 있어요? 제 스타일이요. 요리 보고 계시는 겁니까? 네! 손은 찬물에 불려주세요. 그 사이에 다른 작업들을 해줄게요. 먼저 쓸 채소들부터 이제 깨끗한 물에, 흐르는 물에 닦아줄게요. 찬물로 씻어야 돼요? 겨울에 손이 시려우시면 먼저 생강이랑 마늘부터 다져줄게요. 편하게 썰어주세요. 이 정도로 네. 네, 편하게 썰어주시고요. 그리고 집에서 요리 직접 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청결이 항상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옆에 이런 볼 하나 준비해주세요. 그래서 바로 해줄 수 있게. 네, 양념장부터 빨리 꺼내놓을게요. 이제 5분 지났으니까 얘를 한번 손질해줄게요. 이제 졸여줄게요. 팬에 먼저 볶아 올려주시고요. 소스는 가급적 옆으로 둘러주세요. 오, 소리 장난. 이런. 요리를 마무리할 때는 그 빛깔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릴 때 그 양념의 농도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. 그럼 오늘 부가찜. 먹어봐도 되죠?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. 근데 이 정도 다 따라할 수 있지 않겠어요? 아니요. 아니요. 잘 못하진. 네. 그래서 우리가 요리 한번 도전해봅시다. 아니에요! 고기 한번 먹어봤습니다. 맛있을 것 같아요. 찐드는 사랑이에요. 저는 고기가 안 왔어요. 아, 저도 당연히. 저는 좋았어요. 뭔가 친구 수업 같은?